안녕하십니까. 아스마 도윤입니다. 오늘은 신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. 자, 척추척만, 그 다음에 이제 골반이 틀어지는 거. 자, 이런 원인들을 이제 만약에 가장 근원적 원인을 알게 되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운동 기법을 알게 돼요. 자,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태극권에서 제일 중요한 용어가 병이 걸리고 안 걸리고를 설명한 용어가 되게 중요한 용어가 뭐냐면 침기와 부기입니다. 부자가 뜰부자를 쓰고요. 침은 가라앉을 침을 쓰는데, 자, 이 침기가 완연할 때가 내 기가 고탕할 때예요. 이상하게 100개 돌리고 균 돌리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. 할 이유도 없고요. 몸 정렬이 반듯하면 침기가 완연하고요. 거꾸로 내 몸에 정렬이 깨지면 침기가 부기가 전환이 돼서 몸이 이렇게 뜨요. 그 뜨면서 잘못된 습관으로 움직이면 그 즉시 척추척만을 걸리거나 골반이 틀어지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그런 몸 구조를 이제 침기를 넘치게 만드는 방법은 이제 외삼합이라는 개념이 없는 외곽근들을 많이 걷고 많이 움직이고 무거운 거 많이 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확한 운동각을 잡으면서 해야 되겠죠. 그런데 이 외삼합이라는 신법은 그렇지가 않아요. 그냥 잡으면 침기가 발동하도록 만들어 주죠. 그래서 그 침기가 발동하고 있는 그 상태의 몸 상태가 완연해지잖아요. 그러니까 허리 조금 펴고 등 펴고 이게 입신중정이라고 하면 안 되고 가고 있는 중이지 입신중정이라는 결과를 얘기하면 안 돼요. 용어보다 정확히 인지를 해야지. 그 사람이 태극권 수준을 보면 그 허리가 펴져도 입신중정이고 등 그렇게 이렇게 삐면요 그럼 전부 다 입신중정이겠네요. 깨진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. 입신중정이 가기 위한 이상향을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인데 허리 이제 굽혔다 아이고 이제 입신중정 가고 있는 중이구나 하지만 입신중정 아니니까 틀린 상태다 맞죠? 그 다음에 허리 펴 아이 그런데 문제는요 진짜 내가 그러냐 허리 펴지고 등 펴지고가 아니고요.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. 한 방에 일어나야 돼요. 그게 바로 외삼합이고요. 그 진짜벽의 외삼합 신법이 태극권계에도 사라지다 보니까 입신중정이라는 게 어떻게 발동하는 건지도 모르고요. 이상한 용어, 어려운 용어 막 써요. 쓸데없는 용어로 많이 쓰는 거죠. 그냥 외삼합에 맞춰진 몸 상태의 결과물들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표현을 썼겠죠. 그러니까 외삼 맞으니까 침견 추주가 된 거고요. 근데 외삼합은 가르쳐 주기 싫고 그런데 사람들 가르치고 싶으니까 야 침견하고 추주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외삼합이 막기 딱 움직이면요. 그게 굳어있던 이 흉곽 안에 있는 이제 뼈 사이에 있는 내전근 외전근 이런 것들이 뜯기거든요. 한번 찢깁니다. 그때 고통이 어마어마해요. 그런 경험 없이.